와, 이거 진짜 왜 이래? 아, 나 진짜 재수가 더럽게 없나봐. 자, 요번에는 그냥 전부 다 치트키 치고 넘기겠습니다. 아, 이거 짜증나서 못 해먹겠어. 전부 다 치트키 치고, 라사야전만 하자. 자, 치트키 치고 넘기고, 와,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어. 더러워서 못하겠어. 아, 그죠. 유저 패치판이라서 그렇긴 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재미를 더 하려고 유저 패치를 깐 거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넘기고, 네, 첫 번째 스킬은 굴인가요? 네, 그냥 애매해요. 한번 치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친 다음에 여기서 치자. 여기서 이제 맞아 죽자. 그냥 죽여라. 그냥 이렇게 갖다 대줄 테니까 죽여라. 빨리 죽여. 빨리 죽여라. 이렇게 그냥 대주고 진 다음에, 아 진짜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러다 못 깨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일단 호비트 죽었고, 호비트가 숨졌고요. 이제 우리 주인공 빨리 좀, 빨리 좀 죽여주세요. 아 진짜 이거 운빨을 노려야 되는 건데, 힘들다. 이 뭐야, 스펙터의 스킬치가 좀 올라가니까 빡세구나.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질착 안 되신 분들은 질착 버튼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분 게임 오버 당한 부분까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라사야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고, 여기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가 문제지. 자, 살짝 올라와서 일단 귀문 진공파로 한 대. 큐가 가장 얻기 쉽고 좋은데 잘안 쓰시는 듯. 큐저 많이 쓰긴 해요. 평타 났다. 오케이, 평타로 하자. 아, 근데 이렇게 가끔 한대 때릴 때, 여러 대 때릴 땐 좋은데, 이게 도박이라서 일종의. 제이워킹님, 아이고,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자, 좀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힘내서 열심히 해라. 포기하지 마라. 요런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불안불안하죠? 이거 또 맞았는데. 반격 좋아. 잘한다. 자, 제발. 제발.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좋아. 좋아요. 이제 한대 맞으면 죽어, 이제. 44 남았는데, 147 남았고. 아, 우리 버피모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하라. 뭐 그런 의미로 알고 간사히 받겠습니다. 어어 아오 오. 자, 5 남았죠, 5. 와, 씨. 와. 야, 씨, 진짜 이거 운빨 망겜, 씨. 아, 진짜 요즘 그 운빨 지읒 망겜, 이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진짜 아, 그지 같다. 자, 다시 한번 치트 치고요. 넘어갑시다, 빠르게. 와, 진짜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어. 네, 어스토의 후속작이긴 한데, 네, 아, 저기서 그냥 치트를 치자고요. 아, 근데 그러면 뭔가 라사엘 얻은 보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딱한번더 해서 여기서도 지면은 치트를 칩시다, 그냥. 자, 이렇게 하고, 네, 그쵸. 운빨, 울팔 말고 운빨. 자, 어쨌든 간에 이 라사야란 녀석이 포션도 안 가져 나오고, 레벨도 고정돼 있고, 내가 키울 수 있는 애도 아니고, 전략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운에, 그냥 순전히 모든 걸 전부 다 운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의 전투인데, 와, 이걸 계속 이렇게 지면은, 정말 진짜 짜증나는데. 자, 어쨌든 간에 빨리 우리 주인공 죽은 다음에 3연전 가봅시다. 3연전. 요번 도전이 3연전인데, 자, 빨리 죽으라고. 왜 이렇게 버텨? 아유, 왜 이렇게 잘 버텨? HP 하나는 겁나 많네. 여기서 다시 한번 쭉 넘어가고요. 아, 이거 몇 번째 보는겨? 이거 세 번째 보는겨, 이거. 자, 넘어가고요. 근데 라사에 들어왔을 때 튕기면은 진짜 짜증나겠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
일단 진공파 한 대 매기고 시작하고. 봐라. 오케이, 반격 좋구요. 일단 시작 좋아. 일단 시작이 나쁘진 않아. 요번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야, 잘 싸워. 잘한다. 자, 요번 거는 거의 뭐 이겼다고 볼 수 있는 상태죠. 이 정도까지 왔으면 한 마리를 거의 성공적으로 제거를 했으니까 거의 다 반격도 요번엔 되게 잘하고. 자, 조금 불안해지는데 오케이 좋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이제 몇 남았죠? HP가 25가 남았네. 아, 이거 좀 오케이. 아, 22? 죽여! 오케이, 잘했어. 좋아요. 아, 근데 데미지가 그게 그 크리티컬이 뜨고 안 뜨고의 차이예요. 자, 192가 남아있는데 68. 야야야야. 124. 오케이. 야, 갑자기 왜 계속 맞아? 자, HP가 74가 남아있는데 74로 그 필살기가 다 못 깎는단 말이야, 필살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62. 오케이, 잘했어. 이제 마지막. 이거는 필살기. 오케이, 끝났다. 아, 끝났다 씨. 아, 정말 짜증나네. 야, 세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라사엘 얻는구나. 이렇게 경험치 9533. 크악, 아직은 좋아하긴 이르다. 다 다시 돌아올 테니. 자, 이제 다 끝났어. 어서 나가자. 그래, 종을 사용해보자. 드디어 다 끝났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나온 건가? 밖으로 나왔어. 모두들 수고했소. 라사 선배는요? 아직 모르겠소. 기다려봅시다 라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죠. 곰젤린 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512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곰젤린님, 512번째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곰젤리가 아마 그 하리보인가요 혹시? 자, 어쨌든 간에 팽현숙. 응? 팽현숙. 라사 선배, 정신 들어요? 참 오랫동안 꿈을 꾸었어. 스펙터라는 괴물한테 잡혀있었는데 네가 도와주는 꿈이었어. 후후, 네, 아주 길고도 긴 꿈이었죠.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일 저도 깨달은 바가 정말 많군요. 선배님,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아, 이름이 몰입을 방해한다고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어디서든 단지 힘에 집착했던 과거를 잊고 부족했던 정신 수양을 새로 쌓고 싶구나. 그럼 저희와 동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혼자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들을 겪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니자고 하죠. 글쎄요, 제가 방해해야 되진 않을지 모르겠군요. 방해라뇨? 천만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선배님 도움이 필요해요. 알았습니다. 여러분께 신세적고 하니 동행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죠. 로이드라 하시죠 라고 이렇게 우리 최강의 캐릭터 라사야라는 캐릭터가 파티에 들어왔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라사야라고 하는 캐릭터는 3대 사기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요 상태에서 라사야의 무기 이거를 주고, 그 다음에 리더 아머를 누가 갖고 있었지? 여깄다. 요거를 라사야한테 아이템들을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요거 주고, 요거 주고, 그 다음 반지 남는 거 없나? 스킬링 2짜리라도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요 서클렛 오브 스킬, 이거는 라사야 템이야. 이건 얘게 아니야. 이거는 라사야한테 주자. 이렇게 파티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풀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껴주면은 이렇게 우리 라사야는 스킬치가 189죠 SKL이 189인데요 보시면 우리 주인공이 레벨 다운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레벨은 16인 상태인데 아니 16이래 11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스킬치가 150이죠 이에 비교해보면 라사야는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다 뭐 그런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무기부터 수리를 좀 하고 갑시다. 여기서 무기 수리를 해서 요거를 회복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라사야가 궁극 필살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레벨 올려가지고 궁극의 필살기를 배워야 되는데 무슨 퀘스트를 해볼까 이제? 아니지, 여기서 이제 메인 퀘스트 해야 되는구나. 자, 메인 퀘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봐야겠네. 그 지긋지긋한 진짜 그 여주인공을 또 봐야 돼. 아, 진짜 보기 싫다. 일단 세이브하고. 자, 내려와서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아 잔상이요? 네 그럼 잔상을 지우는 거 먼저 합시다. 말 나온 김에 잔상을 먼저 지우죠. 자 이 포가진 사가라고 하는 게임은 잔상 버그라고 해가지고 동료로 들어왔다 나간 캐릭터가 나갔는데 사실 나간 게 아니고 잔상이 남아있어서 버그 걸려버리는 그런 버그가 있는데요. 네 아 스몰 쉴드 있어요 저? 없는데? 스몰 쉴드가 없네. 사야겠네 그럼. 어쨌든간 잔상 버그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자 이게 포가튼사가 에디터인데 포가튼사가 에디터로 여기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면은 자 동료가 원래 5명인데 6명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프리스크가 있죠. 프리스크라는 이런 좀 이상한 녀석이 끼어 있는데요. 요 녀석을 제거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에디트 헥스 에디트 또는 울트라 에디트로 세이브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은 내리다 보면 여기 히로 히로라는 게 우리 주인공의 코드예요. 주인공의 코드 쭉 앞쪽에 이 줄의 쭉 앞쪽에 이렇게 06이라고 있는데 이 06을 05로 바꿔줍니다. 이게 일행의 숫자고요. 05로 바꿔준 다음에 쭉 또 내리다 보면은 보자 프리스크 자 보시면 프리스크라는 이름이 보이잖아요. 이름 두 개 중에 앞쪽에 있는 게 코드예요. 이 앞쪽에 있는 코드에 세 칸 띄고 자 세 칸 띄고 이 01부터 Alt-B를 누르면은 이렇게 블럭 지정이 되는데 Alt-B를 누른 다음에 쭉 블록을 해가지고 블록을 쭉 해서 이 라사야의 앞부분 이 라사야도 마찬가지로 코드가 이 라사야의 이름 앞에 세 부분 세 개 전에 01이라고 있잖아요. 이 01까지 블럭 지정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Alt-D를 눌러서 블록을 싸그리 지워버린 다음에 이제 게임을 키고 다시 한번 로드를 한 다음에 자 세이브를 해보면은 이제 에디터로 불러왔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5명에다가 프리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스크가 사라졌죠. 이걸 왜 지워줘야 되냐 하면은 이 포가친 사가의 동료 제한은 6명이에요 6명 제한인데 나중에 저 잔상까지 포함해서 7명이 돼버리면은 각종 버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잔상을 지워주고 하는 게 좋고요. 뭔가 이게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프리스크를 죽여버리면 돼요. 그 선택지에서 프리스크를 죽여버린다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프리스크를 죽이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메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왔다갔다를 하다보면 보라색 꼬맹이가 이렇게 와서 잠깐만 이거 버그다 이거는 버그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맵상에 낑겼죠. 이렇게 맵상에 낑겨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 상태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 로드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로드를 해야 돼. 이거는 리더를 잠깐 바꿔야겠다. 리더를 주인공을 바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아 그죠. 완성도가 똥이죠. 헉헉 잠깐만요. 형이 로이드 맞죠? 맞아. 그런데 내가 로이드인 걸 어떻게 알았지? 헉헉 그런 거 알 필요 없고요. 점쟁이 파이 누나가 형을 찾아요. 거기 좀 가보세요. 파이한테 거긴 왜? 그건 몰라요. 하여튼 분명히 얘기했어요. 라고 이렇게 파이한테 가보라고 하는데 일단 리더를 다시 바꿔주고요. 네. 아 찰리는 주인한테 돌려보내줬어요. 찰리는 주인한테 원래 주인한테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파이가 우리 주인공을 찾는다 그랬으니까 파이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메인 이벤트 진행하면 못하는 퀘스트는 다 했지? 오케이. 네. 아 헉헉 소리가 들리니까 오빠가 어제 야동이냐고 그랬다고요? 아니 제 목소리가 뭔가 되게 영혼 없이 말을 하잖아요. 영혼 없이 대사를 읽는데 아니 그 목소리가 야동 배우의 목소리 같이 들리다니 그럴 수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파이가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레딩님에게 편지를 전해달라 라고 하는데요. 살은 톡톡히 하겠어요. 아 양심과 옷은 아직은 못 얻어요. 이렇게 야스카는 산에 있는 산적한테 편지를 건네달라 라고 말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커다란 재앙이 생깁니다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여기서 정 그러시다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 퀘스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받아들고 이제
레딕이란 녀석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클러링 마법 레벨 몇이죠? 8 됐네? 8이면 아마 8에 배우는 게 메스큐어였나?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라사야는 지금 파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곧 우리 주인공 일행들이 감옥에 가실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메스큐어 용랩이었는데 왜 넘어갔지? 왜 넘어왔을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배운 다음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온 김에 라사야한테 포션 좀 사자. 여기서 라사야한테 초강을 이걸 한 6개 이렇게 사주자. 네, 그쵸. 라사야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파티를 잘못 만나가지고 파티 들어오자마자 깜빵해야 되는 참 불쌍한 신세죠. 어쨌든 요렇게 동료가 5명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 여주인공을 파티에 넣은 다음에 6명으로 만들고 풀파티를 만든 상태에서 이제 모든 퀘스트, 제가 그냥 모아놨었던 모든 퀘스트를 다 하면서 이제 우리 주인공 아니죠 라사야의 최종 필살기인 가마만서성을 얻을 때가 됐습니다. 칼 고쳤나요? 네, 고쳤어요. 네, 고양이 단검은 동료가 들어오는 퀘스트가 아니니까 그거는 풀파티를 만든 다음에 할 거예요. 레벨이 오르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네. 네, 타격폼이 웃기다고요? 그래요? 잠깐만, 고양이 단검은 혹시 메인 퀘스트를 하면 못하나? 잠깐만, 세이브한 다음에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까? 메인 퀘스트를 한 다음에 해볼까? 아니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할까? 네,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그 전에 할까? 아, 그래, 그렇게 하자. 어차피 여주인공이 퀘스트 하나 못 받는다고, 여주인공 조금 더 레벨 올려봤자 별로 쓰잘데기도 없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메인 퀘스트를 안 한 상태에서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그 고양이 단검 퀘스트부터 먼저 하고, 자, 여기서 우리 잉여는 내비두고 여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 여도적의 이벤트가 벌어져요. 요런 데를 막 돌아다니다 보면 확률적으로 우리 여도적의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메인 퀘스트가 설마 조건은 아니겠지? 아, 처음 보는 퀘스트라고요? 잠깐만, 여관에서 한번 자야 되나? 자, 여기서 여관에서 한번 자고, 아니네, 자는 건 조건이 아니었고, 이것도 제가 그 여도적 퀘스트, 고양이 단검 퀘스트를 안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또 조건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명성치가 안 됐거나, 아니야, 명성치가 안 됐을 리는 없어. 아니면 명성치 제한이 있거나 메인 퀘스트가 조건이거나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보라꼬맹이를 만났다고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데이터를 자리건드 마을에 있는 걸로 로드를 해가지고 보라꼬맹이를 안 만난 상태로 로드를 해서 안 만난 상태, 이거 안 만난 상태지, 2번. 오케이, 2번이 안 만난 상태네. 이걸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걸 로드해서 혹시라도 되면은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그냥 메인 퀘스트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자, 메인 퀘스트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되네. 여기서 메인을 한 다음에 하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그럼 1번을 다시 로드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1번 아니에요? 3번인가? 뭐였죠? 4번인가? 이상하다? 이건가? 잠깐만요, 편지 있나? 편지 있고, 2번, 4번, 5번, 이거구나. 오케이, 5번. 이게 제가 찾고 있었던 게 자리 건드로 돌아가기 전 데이터인데 이거구나, 5번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치맥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얻은 다음에 요 상태로 계속해서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러 가고 있습니다. 거기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네, 서령 쿠션? 자, 올라와서 알렉리스트 마을 쪽에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알렉리스트 마을이에요. 알렉리스트 마을 쪽에 가가지고 아스카른 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치맥하고 싶다고요? 아, 저도 그러네요. 저도 갑자기 치맥이 땡기네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바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치맥을 많이 하면 치매우나. 여기서 여긴 무적 레딩님의 산채다. 죽고 싶은 자는 들어와 좋다 라고 하는데 난 들어가겠어. 너희들은 누구냐? 난 로이드라고 하오. 로이드, 멍청한 이름이로군. 뭐라고? 침입자다. 침입자가 들어왔다. 에드윈님 어서오세요. 네, 아, 블랙커피요? 어쨌든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얼굴을 보게 되죠. 일레느, 그럼 누구죠? 나는 응? 너는? 왜 그렇게 쳐다봐요? 맞아, 틀림없어. 그때 술에 약 타가지고 우리 물건하고 돈을 다 털어왔지? 호호, 그러고 보니 그때 바보처럼 속아가지고 몽땅 다 털린 분들이시군. 그래서 물건 찾으러 왔나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물건도 찾아야겠어. 네, 아, 이뻐요? 그래요? 저는 여주 별로던데? 이 뭔가 묶은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약간 머리가 짧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쨌든 간에 뭐 취향 차이니까. 네, 아, 로이드 하니까 일렌으로 뜬 건 아니고요. 애초에 이름을 로이드랑 일렌으로 정했어요. 벨다인 숲도 깬 건가요? 아니요, 벨다인 숲도 안 했어요. 이렇게 파이의 편지를 전해주러 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뭘 시키면은 못한다고 말을 하지 말고 절대 꼭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죠. 파이의 신부름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하러 왔다는군요. 그 블러드스톤인가 뭔가 때문에 파이가 편지를 보냈나 보군 라고 하는데, 파이는 어떤 파이일까요? 애플파이일까요? 뭐 아니면 또 빅파이일까요? 초코파이일까요? 어디 편지 좀 줘보게. 여기. 이봐, 자네 이름이 뭔가? 로이드라고 합니다. 자네 기왕 수고하는 김에 조금 더 해야겠어. 설마 못한다고는 안 하겠지. 글쎄요? 뭐라고? 라고 하는데 여주인공이 이렇게 노려보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실은 나도 물건 보낼 게 있어. 건닝글래스의 현자님께 보내야 할 물건이야. 아니, 파팅님 그런... 자,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건전해야죠, 우리.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건딩글래스 현자님에게 선물을... 아니, 선물이... 보낼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잔 다음에 다음날 건딩글래스의 알츠하이머에게 선물을 보내달라 라고 합니다. 아니, 선물이래, 물건. 뭐야? 두목님,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레딕의 산채에, 자, 레딕이란 산적들의 아지트에 뭔가 쳐들어왔죠. 아테나 그리고 아델바르트. 레딕 이제 끝났다, 항복해라 라고 굉장히 멋진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항복, 이 천하의 레딕이 쉽게 항복할 줄 아나. 이 늙은이가 오래 살기 싫은 모양이군 라고 요렇게 아테나는 레딕한테 칩니다. 후후, 까불더니 큰코 다쳤군. 후후후, 웃지마. 아테나 괜찮아? 치워, 내 힘으로 일어나겠어. 마지막 경고요. 항복하고 블러드스톤을 내놓으시죠. 새파란 애송이가. 아버지 항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난 여지껏 누구에게 굴복해본 적이 없다. 덤벼라. 어쩔 수 없군. 네, 아테나의 눈매가 굉장히 더러워졌죠. 원래 되게 이쁘고 아름다운 캐릭터인데. 나이 드신 분입니다. 제발. 나도 저번에 해칠 마음까지는 없어. 내가 영주님께 잘 얘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테나 찔러 죽입니다. 일레느. 아버지. 아테나, 포로를 죽이다니 무슨 짓인가. 하하, 저 늙은이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었어. 이럴수가. 너희들은 뭐지? 나는 잡아라. 이렇게 우리 주인공 일행들이 여주인공과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라사야는 진짜 이게 무슨 재수없는 꼴이야. 파티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감옥이 나오고 머지않아 교수형을 당하게 되겠죠. 교수형? 이렇게 셀레스라고 하는 녀석이 왔죠. 정신이 들었나 보군.
당신은 셀레스라고 한다. 이렇게 제커슨이라고 하는 영주한테 고용돼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주님의 중요한 보험신 재니까 교수형에 처지겠지. 뭐라고? 호호, 너무 겁내지 마. 난 당당하게 죽는 남자가 좋더군. 그건 그렇고 로이드, 당신이 찾아온 사람이 있어. 나를 찾아온 사람. 이봐, 들어와. 라고 여기서 파이 3.14가 옵니다. 프롬의 아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호호, 너무 고마워. 할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요렇게 파이가 오는데요. 자, 파이가 면회를 왔어요. 왜 왔을까요? 결국엔 이 파이 때문에 잡힌 거잖아요. 파이 때문에 감옥에 잡힌 건데 파이가 일단 면회를 왔고요. 자, 그것보다 어서 꺼내주긴 하시오. 나는 산 적이 아니지 않소. 알아요. 하지만 내가 백반을 손쓰고 있지만 잘 안 돼요. 파이, 여기까지 무슨 낯짝으로 온 거죠? 응? 누구? 레딩님의 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레느.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당신 일을 해주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요? 흐흐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네. 아, 그 마법사 되는 방법 1은 제가 돌려봤는데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모로 골치 아플 것 같아서 다 돌리려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려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구나 달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안하다 하면서 피라 블라스터라고 하는 걸 주는데요. 이 피라 블라스터가 일종의 폭탄이에요. 폭탄. 자, 폭탄을 이렇게 받았고요. 이것은 파이, 시간이 다 되었다 라고 하면서 폭탄을 줬습니다. 네. 아, 그게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이 두기 런처 파일이거든요. 제가 마우스가 되는 방법 1이랑 2가 둘 다 있어요. 근데 1을 실행을 하면 2가 되더라고요. 2를 실행하면 2가 되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밤이 되면 탈출하자 라고 하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밤이 됐고요. 자, 폭탄을 써서 탈출하는데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데 의심을 안 한다는 게 정말 이상해. 영점퍼는 방송 안 하시나요? 영점퍼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딱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바람덩어리가 파티에 들어왔는데요. 요 녀석은 굉장히 약합니다. 포사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 중에 거의 뭐 베스트 10에 드는 그런 싸구려 캐릭터고요. 자, 일단 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쓸만한 아이템 없나?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겠습니다. 네, 아 그니까 제 파일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제 거 그걸 주신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이 있다 안 그래? 이따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윈드키님 비켜주세요. 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진님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고했다. 모두들 제를 올리도록 하라. 예, 영주님 라고 하는데, 자, 요게 포사를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을 보면은 제커슨과 그의 부하 다섯 명이 있는데 그의 부하 다섯 명이 있는 상태에서 재물이 매달려 있는 그런 오프닝이 있거든요. 그 오프닝에서 보면 재물이 옷을 안 입고 있는데 이 게임상에선 인게임상에서는 재물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조리한 경우죠. 선택받은 자여 두려워 말라. 그대는 부사님께 몸을 바치나 그대의 영혼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으악. 부사시여 재물을 받으소서. 네, 제커슨처럼 생기게 된다고요? 제커슨 정도면 중년치고는 괜찮은 편 아닌가요? 이 한 마을의 멀끔한 영주인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부사 니노의 죄는 네가 알렸다 라고 하면서 이 블러스톤이란 게 레딕의 손에 떨어졌었다 이런 거에 대한 말이 나오죠. 하지만 그동안 내게 바친 충성을 생각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근데 그 마법사 되는 방법은 제가 방송을 자꾸 이렇게 딴 얘기로 빠지면 안 되는데 보시는 분들이 짜증내시겠다. 자, 일단은 스토리 진행부터 합시다. 금의 보좌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모두 일어서라. 이럴 수가. 어서 이곳을 나가자. 걸렸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각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서 병사들이랑 싸움이 벌어져요. 태문 아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병사들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야 되는데